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2020년 8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어제까지는 이제 연휴였고요. 주식시장이 오늘 좀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렇죠. 코스닥 4%대, 그리고 뭐 코스피도 같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견된 패턴이고요. 특히 코스닥은 이제 800.22로 끝났는데, 주봉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조정이 뭐 어느 정도 일봉 패턴으로는 생명선 위에서 밑꼬리 남기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어떻게 될지는 뭐더 두고 봐야 되겠고, 아무튼 이 하락세 와중에도 주말 동안 연휴 주말과 연휴 동안 어제까지 이어진 연휴, 그리고 오늘까지 100여 명대 이상의 또그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렇죠. 좀, 이 상황이 녹록치 않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그렇죠. 큰 폭의 하락을 했던 테스팅 관련주들이 예상대로 오늘 급등을 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또 열리는 듯한 모습이네요. 자, 시즌, 대장주 시즌이 26만 3,500원이고요. 자, 26만 3,500원. 네, 시즌이 뭐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모멘텀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이 팬데믹이, 좌자들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대유행을 예고하는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올 가을, 겨울을 잘 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마스크도 좀 넉넉히 좀 준비해 두시고,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 같습니다. 각자 이 위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오니아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바이오니아, 이그 진단 키트 혹은 뭐이그 기기 쪽에서는 코스닥에서도 거의 뭐 선두 주자급의 종목인데, 그동안 조금 소외돼 있었습니다만, 비로소 주가가 훨훨 날아가는, 1조가 아직 안 되죠. 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2분기에 무려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4,000%인가요? 아무튼 뭐 그동안에 그렇게 시원하게 영업이익을 내주지 못했었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진단키트 테스팅 국내 바이오 벤처들은요, 시총 6,200억, 6,300억 정도인데, 엄청나게 지금 급증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따라서 실적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새로운 신고가, 그렇죠로 날아가고 있는 바이오니아.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바이오 로직스도 뭐 비슷한 맥락이겠죠. 6,300에 바이오니아하고 시총이 거의 비슷하네요. 같이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22,750원. 자, 패턴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나, 제법 큰 폭의 주봉상 하락 이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고요. 자,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라고, 또 이것도 저기 테스팅 관련 중에 그랬죠? 그동안 저는 뭐별 관심 없었는데, 비슷한 테마로 1조 한 3천억 가까이 되고요. 같이 이렇게 바이오냐, 유바이오로직스, 엑세스바이오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그림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상장했을 적에 2019년 7월 1일에 상장한 걸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 상장 고점 라인을 잘 보시고요. 그거 돌파할 때라도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선 위에서 저렇게 조금 간격은 있습니다만, W 패턴 이후에 시세가 시작이 됩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이런 그림이고요. 월봉도 재밌네요. 월봉으로 보면은, 상장은 월봉상으로는 2015년 9월부터 찍히네요. 마찬가지로, 월봉상 생명선 저렇게, 조금 붕괴하고 돌리는데, 아무튼, 그 위에서 점프하는 듯한 모습 이후, 역시나, 시즌과 함께 계속 달려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단 키트 관련 핵심 관련 주들이 오늘도 예상대로, 연휴, 그렇죠, 주말과 어제까지 연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다시 100명, 200명 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또 뉴스만 틀면 계속 또이 온통 바이러스 또뭐그이 바이러스를 둘러싼 이슈들이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또 이쪽으로 매기가 확 쏠렸습니다. 지수는 4%대에 큰 폭의 하락을 했으나 예, 관련주들은 보시다시피 아직도 예,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예, 재차 상승을 이어갈 것 같은 본격적인 상승이 어쩌면 그렇죠. 길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뭐 이제는 백신 전쟁인데 마땅한 아직까지도 확실한 무기가 인류가 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이 백신이라는 무기가 아직도 손에 들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테스팅에 그렇죠. 진단에 모든 역량을 각국의 의료진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일단은 이 테스팅 쪽에 모든 역량을 어떻습니까? 총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국내 시즌을 위시한 지금 보시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판이 짜여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테스팅 관련주로 수젠텍틱과 랩지노믹스도 있습니다. 저 밑에 내려놨네, 제가요. 여기 내려놨네. 아무튼 수젠텍 랩지노믹스까지 이렇게 묶여가지고 한 대여섯 종목 그렇죠? 핵심 테스팅 관련주들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도 오늘 뛰었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언택 관련주로 그렇죠? 원격 그 지원 그렇죠? 사업을 하고 있는 R소프트가 이쪽 그 뭐라고 할까요? 원격 관리 뭐이 서비스 쪽에서는 대장주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시총이 얼마 안 되죠? R소프트 아직요. 네, 7천억이네요. 제법 많이 불었네요. 자, R소프트도 23%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 한번 보시고요. 네, 뭐 월봉 여러 차례 찍어드렸습니다. 생명선 저렇게 반등하는 장면까지. 자, 그래서 기이하게도 테스팅 관련주, 뭐 이런 원격 관련주, 그렇죠. 이런 그 몇몇 종목들이 아직도 이 거대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기이하게도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레몬 신규 상장주인데 굉장히 좋네요. 18,800원. 예, 날은 무지하게 이렇게 더운데, 이제는 뭐 더위의 최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인데 거의 40도 그렇죠. 오늘 여기 포항도 보니까 뭐 거의 38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거의 살인적인 더위 수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까지도 이 한겨울에 시작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까지도 이 뜨거운 여름인데도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예, 이 지구가, 이 행성 플래닛 얼스, 지구가요,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새로운 변수, 바이러스가, 그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 사태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뭐, 장기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구력 싸움이겠는데요. 의료진들도 많이 지쳐 있을 테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여기저기 이제는 그렇죠.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자, 잘 개개인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최대한 잘 대응을 해서 이 사태를 최대한 그렇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많지는 않으신다면은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 모쪼록 이 사태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철저히 잘 대비하셔가지고 올해 뭐 어쩌면 내년까지 이어질 이 상황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저 비호군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은 이렇게 너무 더워서 참이 체력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장기전 지구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잘 아무튼 뭐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개인적으로, 그렇죠? 잘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오고네 전까지는 영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버티시고요. 잘 대응을 하시고, 건강, 특히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다음 기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고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